안녕하세요.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 베어에서 나온 패트리어트라는 롱보우입니다. 다 보이시나요? 가끔 제가 동영상을 찍고 보니까 막 밑에가 많이 잘려 있더라고요. 네, 이걸. 늘씬하죠? 아우, 뭐한 190대는 미녀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아주 늘씬해요. 네, 롱보우 특징이죠? 롱보우는 보통 림이 얇고 가늘어요. 예, 여기 두께는 좀 두툼하고요. 여기 롱보우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 가볍고 늘씬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보우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죠. 좀 까칠한 그런 매력 있는 그런 활인데요. 롱보우라는 게. 요 모델도 아주 뭐그 모습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른 롱보드가 틀린 면모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64인치입니다. AM1X가 64인치예요. 64인치에다가 브레이스 사이트는 이게 6.1인치인가? 요새 7.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되는데 짧아요. 아주 좀 느린 특징을 보이니까 롱보가 그 점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브레이스 사이트를 좀 짧게 만들어진 거고요. 아, 그리고 파운드는 45파운드, 50파운드, 55파운드 세 가지만 나옵니다. 오른손잡이 용으로만. 왼손잡이 분들은 아쉽게도 요 하나는 쓸 수가 없어요. 안 만드니까.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여기 가죽이 있었거든요. 가죽이. 네. 에로레스트 있었습니다. 아, 근데 실제 오니까 없어요. 가죽도 없고 에로레스트 없습니다. 제가 이 롱보우용 하나 붙였고요. 아, 참 치사한 놈들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사진을 바꿔주든가 홈페이지에 사진도 안 바꾸고. 예, 붙이지도 않고 아, 치사합니다. 예, 그렇죠. 이 모델은 뭔가 설명 들었었나요? 바이런 퍼거슨과 협작해서 협업해서 만든 모델이죠. 아, 뭐 바이런 퍼거슨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서 배우하고만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활은 아니고요. 그분 자체 브랜드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회사와 함께 만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모델이고요. 아, 제가 긴가민가 해서 아까 분명히 설명드린 것지만 네, 좀 전에 찍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지, 헷갈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아, 이 부분, 뭐, 컴파운드는 라이저라 부르고, 이제, 리컵에서는 핸들이라 부르는 부분이죠. 이 핸들에서는, 단풍나무, 요,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예, 블랙 메이플이고요. 이게 로즈우드 메이플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이 보이지만 예, 단풍나무로 만들었고요. 아, 림도 마찬가지예요. 단풍나무입니다. 천연 단풍나무. 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그 파이버글라스로 마감을 좀 보강을 좀한 거고요. 이팁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이버글라스로 이제 검은색과 흰색 예, 여기 핸들에도 보면 검은색과 흰색 파이버글라스로 좀 보강을 좀 해놨고요. 아, 그리고 요 활은 뭐 자기들이 말하기를 네. 요 에로 쉘프 요 구간이 아주 최적의 비행을 보이는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예, 제가 뭐 롱보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뭐 최적의 비행이 나오는지는 뭐 보증은 못하지만 네, 아무튼 믿어봐야죠. 최적의 비행을 보여준답니다. 아주 네, 좋은 비행을. 네, 그리고 무게 참 가볍죠. 아, 그러면 한번 롱보우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롱보우라는 게 뭐가 좋으냐면 정말 극단적인 조용함이죠. 아주 조용해요. 네. 그럼 극단적인 조용함이 왜 좋으냐? 아, 뭐, 여기에다가 목시를 쓸 때는 정말 화살이 조용하게 날아가죠. 목시. 롱보우와 목시. 예, 네, 아주 조용합니다. 사냥물을 속도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지금 동영상 좀 찍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손님이 오셨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찍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조용하게 목구멍까지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아, 네, 아, 순간 머리 좀 하얘지네요, 또. 예. 그래서 일단은 조용한지,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아, 탄속도 함께 어울러서 볼게요. 요 화살은 제가, 아, 그, 베어 코덱에 썼던 화살하고 동일한 화살이고요. 무게를 재볼게요. 무게는. 조금 봤는데. 네, 무게는 484.6. 네, 거의 485에 육박하는 무게죠. 네, 요 무게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탄속은 175입니다. 네, 175. 네. 한번 더 싸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76이 나왔죠? 네. 그러면 궁금하죠? 네, 프레데터 속 얼마 되냐? 프레데터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를. 370g이 나오네요. 370g 프레데터. 네, 이렇게 쓰면 195그린, 195가 나오죠? 네. 여기 새삼, 네. 소리하기 대단하다는 걸또 한번 느껴지고요. 네.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소리. 조용하죠? 정말 조용합니다. 네. 정말 조용한데, 림 진동은 있어요. 림 진동. 롱보우 특징이죠? 이 진동이 좀 있고, 네. 좀, 아, 문좀 닫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좀 산만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아, 이거 동영상 끊으면 오늘 못 찍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부지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 좀 진동이 있더라도, 예, 조용한 활을 써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좋은 활이고요. 아,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롱보우 같은 경우는 땡기고 나면 좀 뻣뻣한 느낌이 확 옵니다. 요놈 땡기고 나면 일정 거리 지나면 뻣뻣한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참 부드러워요. 예. 롱보우 리커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뻣뻣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롱보우 여러 가지 땡겨보면 그 활에 비해서는 상당히 네, 이꺽딱이 뭐냐 활이 어느 정도 오는 순간부터 뻣뻣한 느낌이 딱 드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좀아한28뭐 땡기면 솔직히 29 이렇게 땡기겠죠? 땡기는데 그런 구간에서도 아 정말 잘 딸려온다는 거. 네. 활은 정말 잘 딸려오고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탄속도 제법 잘 나오죠. 롱보우 치고는. 네, 그리고 뭐 진동은 네, 그 점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뭐 근데 진동이 날카로운 진동보다는 조금 울리는 듯한 조금 부드러운 진동이라는 거. 그 정도 특징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리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